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미의 여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 비너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베누스라 불리는 그녀는 신화 속 인물답게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고 기이했는데요. 태초의 여신이자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는 어떠한 남성과의 접촉 없이 홀로 낳은 우라노스와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도 있었지요. 하지만 가이아의 자식들은 그녀의 자궁 속에 갇혀 있어야 했고 아이들에게 모성애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이아는 여기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크로노스만이 어머니 가이아를 도왔어요. 그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거사는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우라노스의 남근이 절단된 것이죠. 절단된 남근은 바다에 떨어졌고 하얀 거품과 함께 비너스가 탄생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비너스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두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보티첼리의 작품들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너스 탄생의 순간을 그린 비너스의 탄생과 보티첼리가 그린 또 다른 비너스를 살펴봅시다. 비너스의 탄생, 봄 두 작품 모두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같은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주인공이 비너스인 것을 알려주는 반면 봄은 화면 가운데 있는 인물이 비너스라는 것을 추측만 할 뿐이지요. 먼저 비너스의 탄생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바다에서 탄생했음을 보여주듯 비너스는 파도를 맞는 조개 위에 서 있습니다. 나체 상태의 그녀는 한 손은 가슴을, 다른 한 손은 생식기를 가린 채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비너스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전까지 누드의 여성은 이브, 수산나와 같이 성서 속 인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상황은 바뀌지요. 고대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의 신들이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너스는 유독 인기 있는 여신이었지요. 자, 다시 작품 속 비너스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한 손은 가슴을, 다른 한 손은 생식기를 가린 나체의 비너스. 이 자세는 비너스가 서 있는 조각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정숙한 비너스, 비너스 푸디카라 불린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에서는 베누스 이탈리카와 같이 비너스 푸디카 자세의 입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보티첼리가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고 제작한 봄은 비너스와 함께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비너스의 머리 위에는 그녀의 아들 큐피드가, 화면 왼쪽에는 비너스의 시녀인 산미신들이 있어 작품 한가운데 있는 여성이 비너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너스와 함께 산미신 역시 르네상스 시대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죠. 몸이 파랗게 칠해진 채
공중에 떠있는 인물이 바로 겨울을 상징하는 제피로스인데 그가 잡고 있는 여성은 요정 클로리스입니다. 그녀는 제피로스의 청혼을 받아 꽃의 여신 플로라가 되지요. 클로리스 옆에 있는 비교적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이 바로 플로라입니다. 플로라가 잎에서 싹이나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봄을 의미하듯 비너스 역시 테네에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안젤로 폴리치아노라는 피렌체 출신의 시인이 쓴 회전목마의 밤이라는 시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보티첼리의 비너스, 비너스의 탄생과 봄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너스의 탄생과 봄을 한 명의 의뢰인이 주문한 한 쌍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비너스의 탄생 속 나체의 비너스를 천상의 사랑으로, 봄 속 비너스를 지상의 사랑이라 해석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럼 지금까지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